예뻐요. 이제 친구 만나? 자유로워. 응, 맞아, 맞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문채은. Hi, I'm Arif and I'm 19 years old. 아리씨 다녔던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In Germany,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high school. There is the Gymnasium, Realschule and Mittelschule. And I went to the Mittelschule, which is the lowest one. So I finished 2 years early. And I went there until 2017. Yes. 지금 채은씨 다니는 고등학교는? 부산에 있는 분일예술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고요. 저희 학교는 예술고라서 저는 미술과이고요. 그리고 미술을 전공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좀 어땠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좀 재미없고 공부하기도 싫어서 그냥 어땠어요? 아 저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도 더 재밌어진 것 같고 예, 중학교 친구들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 오늘은 한국 말고 독일 고등학교 브이로그를 볼 거예요. Mm. 네,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아, 진짜요? 수행 평가 같은 건가? Middle school? 우와! 와, 제 학교 이런 것 없었어요. 아, 좋은 학교인가 봐요. 그리고 큐브 보통 없어요. 아, 와, 급식에 감자튀김. 수업하는 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급식에서부터 문화의 차이를 느꼈어요. 약간 저희는 김치 무조건 올라가 있고 막 그런데 감자튀김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 중, 고 다 다니면서. 우리는 감자튀김도 있고 다른 패스트푸드도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버거도 있어. 아 근데 보통 맛없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사서 먹는 그런 거 있어요? 사야 돼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무상급식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고요. 급식비 내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급식 반찬은 김치는 무조건 나오고요. 근데 이거 선택이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밥은 무조건 나오고 국 그리고 반찬 세 가지? 3가지 정도 나와요. 우리는 반찬 보통 없어서 그냥 one big meal and maybe like a dessert like pudding or cake. 푸딩이 학교에. 독일 수업은 어때요? 제 학교에서 변했어요. 이야기도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하면 선생님 보통 잔소리를 안 해요. 제 학교에서. 그래서 편했어요. 일단 떠들거나 친구랑 장난치면 혼나요. 혼나고 수업에 집중을 해야죠. 자면 안 되고. 독일은 수업 과목 뭐뭐 있었어요? English, German, Math, PE, Music, Biology, History, Physics. 뭐 제일 좋아해요? 영어.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저희 학교는 미술 있고요. 그리고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요. 또 뭐 있지? 아, 중학교 때는 실과? 요리? 네, 요리 배우고 그런 요리인 것도 있어요. 진짜 막 자유롭고 일단 의상부터가 부러워요. 와 네일도 하고 맞아요. 와 진짜 좋겠다. 엄청 천장이 높네요. 손 같다. 오. 자유로운. 응 맞아 맞아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네. 보통 이럴 수 있어요. 이런 탑도 입을 수 있고 네일도 화장도 다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하이틴이 진짜 실제로 있구나. 독일 학생들은 주로 뭐 하고 놀아요? 그냥 극장이나
같이 만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에서 놀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독일에서 이런 곳 많이 없어서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냥 만나서 같이 시간이 보내요. 저희는 주로 PC방에 무조건 PC방, 노래방, 옷사러도 같이 가고 구경 가고 영화 보러도 가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독일은 교복이 아예 없어요? 프라이빗 스쿨 이런 곳에서 아마 입을 수 해야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안 입으면 돼요. 한국 교복 어떤 것 같아요? 예뻐요. 독일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주로 뭐 해요? 똑같아요. 근데 독일 사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국 사람보다 공부 잘 안 해요. 그냥 아마 숙제하고 1시간,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이제 친구 만나? 저희도 학원 가는 친구들이 요새는 좀 많죠. 학원 가고 시간 있으면 친구들이랑 놀고 PC방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 학교 동아리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칠리다 아마 이런 거 독일에서 별로 없어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볼리발 이런 것도요. 남자는 축구 있는 동아리. 일단 미술 동아리가 있고요. 예고니까 음악 공연 같은 거 하는 동아리도 있고 방송부도 있고 제가 방송부예요. 짱이죠. 그냥 편하게 입어요. 보통 옷. 한국 교복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독일보다 조금 규칙 같은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너무 짧으면 선생님 뭐 입고 있어요? 근데 제 생활이라서 저 이거 입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달라서 아마 다른 도시에서 아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학교에는 많이 그래도 없는 편인데요. 중학교 때는 막 귀미 15cm 이상 기르면 절대 안 되고요. 치마 길이도 무릎 밑에 무조건. 와,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스쿨이야 끝날 때 이런 파티 하고 있어요. 스승의 날에 이제 선생님 위하는 파티 있고 선생님 위해 한 파티 없어요. On carnival we like dress up and like funny costumes and go to school on that day and then we like celebrate and there's like food and candy like that. 오, 재밌겠다. 엄청 자유롭고 진짜 한국에도 저런 고등학교 있으면 입학해보고 싶어요. Today we looked at German high school vlogs and I hope you enjoyed it.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